이제 여기로 가면 끝인가? 어떻게 되는 거지? 당신의 운명은 거의 끝나갑니다. 난 준비가 됐다. 이제 마지막을 장식할 시간이다. 와, 화려한 컷신. SF 같아. 오, 멜리샤 누님. 어? 좀 순박하게 생기셨는데? 컷신에서는? 심연의 차원. 바알의 왕자가 있는 곳으로. I see you have finally found your way to the throne ball. You should know, however, that far too. 컷신과는 다르게 여기 캐릭터 모델은 굉장히 카리스마 있네요. 야, 일단 다 상기해봐. 일단은. 와, 장마다 치는 속도 봐. 무뎅 카이넨의 검. 힐레타 소환. 야! 아, 시간 정지 좀 하지 마. 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 켈돈이 멜리사를 누리. 켈돈이 여기서 상급 힐린데 어때? 야, 20여 년 전에 나 이걸 어떻게 했겠냐?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안 맞아. 왜 이렇게 세? 아, 진짜 지독히게 세네. 아, 이 멜리사는 어떻게 잡아? 와우. 와, 미친. 너무 세다. 포안을 몇 개라는 거야, 너. 와. 야, 우리 소환 짠이 그렇게 빡빡한데 너는 뭐 이렇게 무한대로 소환하니? 와, 역시 쌍따발총 효과 있는데 쌍따발총. 와, 야, 멜리사 죽는다, 죽어. 가자. 우와. 쌍따발총이. 뭐야, 뭐야. 모든 파티원들의 능력을 4라운드 동안 20으로 올린다. 로 마스터. 야. 슈퍼맨들이 됐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아, 벌써 뭐 죽었어. 25가 돼도 빨리 죽는 건 매한 가지야.
my service and my life. I am good. Okay. Sure thing. Beauty calls.얼 피부 저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와 이겼어. 동기호진 결국 카르소미 플러스 이그룹 하 일로 이겼어. 근데 난 이거 여기서 마지막에 멜리샤를 어떻게 이겨. 이게 지금 부활 막대가 4개인데 이모에는 못 살겠고 이 다섯으로 어떻게 이겨봐야 되는데. 와 이게 마지막 결전이기를. 못 이길 것 같아. Let's finish this now once and for all. To the victor go the spoils. 전리품은 승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제가 주문 시점 방해 같은 거에 따위에 걸릴 리가 있을까? 멜리사를 집중적으로 때리고. 버텨 버텨. 아니 하필이면 달더렐의 방패랑. 버텨 버텨. 제한된 소. 헛보방 가나서 원한다. 나는 내 일에 모두가 치료되길 원한다. 치료 됐다. 힐인드 어텔 상급 힐인들 없지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죽을 지경이야 멜리사. 아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우와 어 와 이겼다. 아,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내내 엄청 쉽다가 막판 보스전은 어려운데 발더스 게이트 통틀어 거의 뭐 개미밖에 수준의 난이도들 마지막 보스전은 엄청나게 어렵네. 와, 신은 정해졌다. 이번 향연은 여기까지야. 웃기지 마. 신은 장만월이다. 전 바알의 정세가 필요 없습니다. 이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저 필멸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도전과제를 달성함. Heavy is the head. 잘가 말리셔. 큰 야망에 큰 대가가 따른다. Damn you! Damn you! No! Too strong. 야, 너도 진짜 강했어. 나쁜 가시네. 숨바꼭 오래 해놨더니 폭파. 여기 시원하네.
divine essence slowly fades, and for a moment you feel empty, incomplete. It is frightening, but soon yields to a new sensation, one of hope. With your closest companions at your side, you are free to live out your mortal life, no longer a pawn of Baal's prophecy. The adventure draws to a close, but there will be more to come. Baldur's Gate 3가 다가온다. You are to be looked upon in awe, and your power commands attention, both friendly and otherwise. Your life is yours, as are the trials to come. As years pass, tales of your exploits shall spread far and wide. 장마 노래 전설이 널리 노래되겠군요. 당신의 시간은 유한하지만 흔적은 영원하다. 이게 또 뒤에 또 뭔가 각자 동료들의 사연이 있나 보네요. 에어린은 장마널 곁을 떠난 뒤 모든 종류의 노예제도에 대항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모험을 계속했다. 그러나 그녀의 자비심은 복수에 의해 오염되었다. 그녀가 쇠사슬에 묶여있을 동안 그녀가 빼앗긴 곳에 대해 복수했다. 에어린 왜 그렇게 됐지? 만약 그녀가 코르밀에서 노예를 부려지고 있는 아마리엘의 날개 달린 애프들을 만날 수 없었다면 그녀는 자기 자신을 잃었을 것이다. 그들은 그녀를 알건 그녀의 고향인 페나델로 오게끔 설득했고 그녀는 그곳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이 그들의 일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고 어차피 쓰지도 않은 날개들을 그리워하는 일도 그만두게 되었다. 에어린은 궁극적으로 그녀의 스승인 케일이 종종 말하곤 했던 노음적인 마을 언더스톤의 고위 여사자가 되었다. 여사자가 되었구나. 케일은 그녀의 진정한 가족이었고 그곳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는 결국 평안을 찾았다. 잘 됐네! 민스크! 자네는 뭐 발더스 게이트 3에서 보자. 곧 보자, 민스크. 20여 년의 세월 후에 보는 거지만 나는 지금 이때 게임 끝났으면 몇 달 후에 보자. 마을스푼의 무용대회 끝나에 따라 민스크는 오래된 맹세를 이뤘다. 아이스 드래곤 버서커 집회소에서 자신의 업적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놓고 그 신성한 방들 중 하나의 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을 희망하면서 라시맨으로 돌아왔다. 그의 말은 필요 없었다. 페이룬의 모든 술집에는 그 용맹한 레인저의 이야기를 노래하는 바들을 고용하고 있었고 그는 영웅으로서 환영받았다. 얼마 지나 그는 자신의 모험 집단 저스티스 피스트를 결성하여 정의의 주먹 악의 심장과 얼굴에 공포를 심어줬다. 중년이 되어 그는 다시 렐름을 일주하기 위한 여행을 떠났다. 그리고는 사라졌다. 그는 어떻게 되었느냐고? 아니 불을 뺀 민스크는 무엇이란 말인가? 둘은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둘이 여전히 같이 있다고 믿는다. 햄스터가 거대해지고 인간이 전설이 되는 별들 사이 어딘가에 둘이 해줘서 보자 민스크. 영원한 아이 이모엔은 어떻게 되었냐고? 그녀는 오랫동안 장마노래 그림자 속에서 가려져 있었지만 자신의 주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녀가 원하는 대로 그녀의 운명을 찾았다. 그녀는 한동안 캔들킵으로 돌아갔는데 탄탄한 마법 실력을 쌓았기 그곳의 책들로부터 큰 만족을 얻었다. 그러나 그곳은 그녀가 기억했던 것보다 작았고 그녀는 오래 있지 않았다. 이후 그녀는 켈벤, 블랙스테프나 엘민스터 같은 유명 인사들과 같이 있는 것이 보였는데 역시 대마법사 이모엔 그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도록 격려했다. 그녀의 영향력은 세월에 따라 커졌고 아마도 네버윈터 전역에서 활동하는 도둑길들을 세운 것 같다. 도둑길들을 세웠어? 이에 대해 그녀에게 물어보면 그녀는 언제나 너무나도 순진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한다. 안녕? 헤이야? 이츠미 이모엔. 이거네. 언제나 순진한 미소를 대답하면서 이모엔의 가장 아이코닉한 대사를 외쳐주는군. 다들 이츠미 이모엔 한마디 해달라고 해서 그런 거니까. 자에라, 자에라도 발더스 게이트 3에서 보자. 마을스푼의 무용대원 자에라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다. 세상의 더 큰 질서를 지키는 것이 그녀의 의무였지만 세월이 지남에 따라 그녀는 점점 여태까지 겪어왔던 싸움을 떠올리는 일이 많아졌다. 장마노래 동료로 있으면서 큰 변화의 증인이었던 그녀는 삶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깨달았고 그녀가 소중히 여겼던 자들의 죽음은 그녀의 마음을 갉아먹었다. 시간이 지나서 그녀는 지치지 않는 균형의 투사로 알려졌는데 어떤 때는 하퍼들과 함께하고 어떤 때는 함께하지 않았다. 언제나 그녀는 거리를 두고 경계심을 보였고 한 곳에 오래 머물리지 않았다. 자이라는 렐름을 세 번이나 유추했지만 디르나 소드코스트로는 돌아가지 않았다. 곧 보세 자이라. 카르소미아 플러스 6 켈던 파이어킴은 장마널에서 장마널의 곁에서 했던 여행을 모은가로서
그리고 명리였다는 자로서의 의욕적인 생의 끝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아스카틀라로 돌아가 은퇴한 늙은 전사가 그러하듯 평화로운 삶을 바랐지만 마지막 임무에 불려갔다. 수년 후 M은 거인들에 의해 포위되었다. 환갑을 맞는 겨울에 켈돈과 다섯 기사들은 전략적 요지를 M의 주력군이 오기 전까지 지키고 있었다. 그는 승리했지만 그의 상처는 깊었고 이 늙은 팔라딘은 전장에서 쓰러졌다. 카르솜이 어떻게 그의 기사들이 지켜버린 가운데 톰의 손이 그곳에 강림했고 그 손이 떠났을 때 켈돈도 사라졌다. 그날 이후 진실의 신 오른편에는 언제나 건장한 영혼의 모습을 한 켈돈이 함께했다. 아, 신이 거둬가셨나? 신의 오른편에 함께하게 되었나 본데 우리 켈돈은. 야, RPG 역사에서 가장 찬란한 게임 중 하나인 발더스 게이트 드로로바 20여 년 전에 엔딩 보고 두 번째 엔딩 봤습니다. 나 이거 20여 년 전에 이걸 나 어떻게 깼는지 난 도대체 모르겠네. 나 이거 어떻게 깼을까 그때. 와, 야, 이거 도대체 언제적 윈도우야 이거. 새삼 다시 해보니까 훌륭한 작품이에요. 20여 년 전에 했을 때보다 솔직히 더 훨씬 더 재밌겠어요. 솔직히 전 20여 년 전보다 지금이 새로운 것도 많이 눈에 보이고 이 게임의 강점도 많이 눈에 보이고 거의 뭐 서양 RPG 역사를 뒤바꾼 작품이죠. 뭐 거의 웬만한 RPG는 다 바이오웨어의 발더스 게이트의 영향 아래 있다고 봐야겠네. 그랬던 바이오웨어가 지금은 앤썸을 만들질 않나. 어떻게 된 거야? 하지만 발더스 게이트 2 때 바이오웨어는 정말 솟구쳐가는 저 하늘 위에 저 하늘을 뚫고 올라가던 스튜디오. 마치 위쳐 3를 내던 CDPR과 비슷하다고 하니까. 야, 이걸 거의 한 달 동안 했네요. 아, 이걸 한 달 동안 그 꾸준히 재방송에 와서 봐주신 분들 여러분들에게도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야,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와서 또 봐주셨죠? 고맙습니다. RPG 방송 참 재미없는데 CRPG 방송. 아무튼 저의 긴 여정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함께 모험을 해나간 기분이네요. 지금까지 모험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